그런데 들어간 정성을 보니 늘 해먹던 흔한 음식은 아닌 듯합니다. 이게 이렇게 해먹자면 감자가 배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저기 그냥 쪄 먹는 것보다가 이 감자 이 정도로 하자면 감자 하나에 감자 두 개 갈아야지 이 정도 하나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감자 이것도 잘 사는 사람이 이렇게 해먹지 못 사는 사람이 이것도 이 정도도 못 해먹어요. 아, 맛있는데요? 야, 쫄깃쫄깃한 게. 아, 세상에 이런 맛이. 할머니가 왜 그렇게 장담을 하셨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살림이 넉넉지 않은 집에서는 감자떡보다는 감자밥을 자주 해 먹었습니다. 쌀, 조, 보리 같은 곡식과 감자를 섞어 지은 밥인데요. 지금에야 영양식이지만 가난했던 시절 배고픔을 채워주던 눈물겹던 음식입니다. 옛날엔 올 다 이렇게 밥을 해 먹었어요? 식구가 많으니 네. 이렇게 해야 많이 열을 먹으니. 한 가지만 많이 앉힐 수가 없잖아. 아, 쌀이 귀하니까. 쌀이 귀하고 뭐든지 귀하니 조금씩 넣어서 많이 하려니 여러 가지를 넣어. 지금으로 따지면 사실 이게 굉장히 영양밥인데. 예. 좋은 밥이지. 넉넉지 않은 곡식으로 밥을 짓던 어머니의 마음이 오죽했을까요? 옛날에 우리 어머님들은 아궁이 물을 하루 3대 밥을 다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야, 냄새 봐. 좋죠. 밥 냄새가 어쩜 이렇게 구수하냐. 누구는 다 들었어. 따뜻하고 푸짐한 감자밥. 죽이네, 죽여. 자식들 입에 들어가는 음식만 봐도 배가 부르다던 어머니의 마음을 꼭 닮았습니다. 감자가. 근데 물러야 되는데, 통 물러야 되는데. 요즘은 맛으로 먹는 음식보다 추억으로 먹는 음식이 대접받는 때죠. 그러고 보니 감자만큼 귀한 음식도 없을 듯합니다. 밥 한 술, 떡 한 입에 어머니를 떠오르게 하니 말이죠. 이거야. 통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또 맛이 확 다르네. 언젠가 마음이 헛헛해지는 날이 오면 추억이 한가득 담긴 감자떡을 가족과 함께 한번 해먹어야겠습니다. 잊고 있었던 비상금을 우연히 발견해 보신 적 있으시죠? 적은 돈이라도 그렇게 반갈 수가 없는데요. 동해시에도 그런 비상금 같은 장소가 있습니다. 내부 온도가 15도, 외부가 11도, 안이 더 따뜻한 거예요. 이렇게 도심안에 동굴이 있으니까 참, 이 천연동굴을 다 많이 가봤는데 도심안에 이렇게 동굴이 있으니까 마치 일상 속에서 보물을 찾으러 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우와. 대부분의 동굴이 산중에 위치해 있는 것과는 달리 천곡동굴이 있는 곳은 동해 시내 중심입니다. 도심 한가운데에서 이처럼 근사한 동굴이 발견된 건 지난 1991년. 신시가지를